예, 안녕하세요. 켈리라이프입니다. 오늘은요, 이 블루 에이프롱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. 블루 에이프론은 요리 레시피와 식재료를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. 요리에 필요한 계량된 양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같이 배달해줘서요. 빠른 시간 안에 쉽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으로 매주 한 번씩 배달이 오고 2개에서 4개 종류의 요리로 식재료는 2인분 또는 4인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저는 2인분으로 3 종류의 요리를 선택해봤습니다. 한번 같이 볼까요? 요리할 수 있는 세트로 다 돼가지고 재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. 한번 주문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와요, 일주일에. 뒤에는 또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이 사진하고 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가 왔는지 먼저 볼게요. 미니 토마토가 있고. 아, 이 밑에는 얼음팩이 들어가 있어요. 완전 무거워.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, 통으로. 이 안에는 고기가 있어요. 이게 아마 치킨. 오, 스테이크를 시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로인 스테이크 있어요. 와이프 오늘 뭐 먹을래? 엽기가 있어? 아, 맞다. 이거다.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한번 맛있을 것 같아요. 해보면은 얼마나 쉬운 건지 또 얼마나 맛있는지는 먹어봐야 알것 같습니다. 세 가지 메뉴 중에 스테이크, 아이올리?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여기 스테이크 고기 있죠? 그 다음에 뇨끼. 뇨끼하고 마늘, 그 다음에 그린빈 있고요.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트들이 같이 있어요. 뭐, 마요네즈, 후추, 피클스, 양파.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양파가 아니었어. 샬럿? 2인분이니까 딱 이렇게 구덩이가 돼 있네. 페이퍼 타월로 닦아요. 그래서 소금,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. 올리브 오일. 끓여놓은 물을 가지고 그린빈을 여기다가 살짝 데칠게요. 한 2, 3분 데치라고 하는데. 이 기름 튀는 거 방지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몇 개는 그냥 같이 구우면 맛있겠다. 작은 것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어떻게 해야 돼. 아, 뜨거워. 이것도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안 되겠다. 긴 거 아니야? 내 사랑 스테이크를 뒤집기도 하고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리고 데쳐놨던 같이 넣어봐. 자, 자. 이쪽에서는 뇨끼가 다 들어가고 있나? 다 된 거 같아. 와, 맛있겠다. 얘네들을, 이런 애들 보면은 막 헤어지게 만들어야 돼. 헤어져, 헤어져. 마늘. 그린빈, 그린빈. 아, 정신없다. 자, 그럼 끝. 다 된 것 같아요. 아, 맛있겠다. 잘 넣고, 그 다음에, 들어가, 들어가. 뭐, 다 된 것 같아, 이 정도면. 와, 육즙이 안에가. 야, 육즙이 살아있네. 야, 이 안에가 딱딱 짧았는데. 아, 진짜. 야, 완전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우리 와이프님이 또 감동하시는데 이럴 때 놔두고. 자, 마요네즈를 마지막 살짝 추르 마요네즈 위에 살짝. 짜자잔. 와이프, 자 나왔습니다. 맛있겠다. 고기 먼저. 꽤 맛있다. 뇨끼는 어때? 뇨끼도 맛있어. 그린빈. 그린빈도 맛있어. 괜찮은데? 아, 좋은데. 스테이크하고 뇨끼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맛있어요. 소금, 후추하고 마늘하고 약간의 레드페퍼, 살짝 매운맛도 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린빈도 잘 어울리고 너무 대만족.
그러나 이 정도 재료는 마트 가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Subscribe는 캔슬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